비발디 4개 중 봄으로 외람된 문화생활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춘내 불사춘. 봄은 왔건만 봄 같지가 않구나. 요즘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곡으로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곡으로 봄을 한번 만끽해 볼게요. 경쾌한 멜로디 라인 좋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직접 작가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배경음악, 네, 그런 네. 선택권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 네, 피아노 곡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키스 더 레인. 네. 그 이웃을 그리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영웅적인 제 주변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인공이 사실은 앞에 있는 네 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무게, 정치적인 거나 어떤 성향을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삶의 무게, 그냥 우리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렸습니다. 라이드. 라이드. 파일럿. 파일럿. 네. 네. 아무래도 좀 비트가 좀 강하고 그럼 그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붓질을 해가고 약간 그런 그런 제주도만의 물론 이제 과거에 좀 아픈 기억들과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제주도만의 그 기운, 그리고 생동감, 강한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강한 색들을 좀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에 계신데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지금?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지금 업무 중에 계시는군요. 아, 예, 예. 신청곡 하나 부탁드려도 네네. 될까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Everything you... 그 풍경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려보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처음이 공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와 근데 홍대 미대 가기 정말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미술학원은 다들 다니셨죠? 네, 다녔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미술학원 같은 경우도 학원비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학원비를 한 번도 안 내봤어요? 네. 그러면 누가 내주셨어요? 원장님이? 그렇죠. 원장님이 학원비 감면할 네. 정도로 인재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투자를 하고 그냥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시니까 도와주고 네. 싶고 네 그냥 그럼 너 해봐라. 투자하겠다. 그냥 편안하게 투자가 아니고 그냥 해보려면 해보고 청소나 해라 그 정도.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특히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5, 6학년의 고학년 친구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입시 미술은 빨리 시작해야지 길이 열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입시 그림을 이제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한정돼요. 이게 상상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아이의 아주 훌륭한 어떤 시각적 표현이나 창의력들이 많이 이렇게 좀 구속된다고 그러나? 저는 바로 그 홍대 옆에 살았거든요. 한 5년 동안 하면서 같이 홍대에서 뵙지는 못했지만 결국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제주에서 뵙게 되네요. 네. 오늘 또 외람된 토크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술 관장님이신 귀당 조정수 선생님께서 직접 받으신 연화장을 그동안 모아두셨던 걸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저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보니까 사실은 그 기본적인 한자는 제가 읽을 줄 아는데 뭔가 이렇게 좀 몸같이 생기기도 하고 좀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저 작품은 어떤 건가요? 저 네 글자. 우리 김보금 선생님이라고 작년에 작고 하셨어요. 근데 저기 만수무강이라는 저 내용을 해서 저 전서의 한자, 전서. 전서구나. 예. 또 다른 건 여기 이제 우리 제주도에 유명하신 서해 가신 해정 박태준 선생님의 구학수. 구학수. 예. 뭐 거북이처럼 학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저는 오늘 규당 조종수 선생님 사실 뵈러 왔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이번 좀 여러 차례 좀 어려운 그 시기가 돼가지고 그걸 다 취소하고 5월달에 다시 연기했어요. 그때 다 오시기로 했어요. 아이고, 규당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오픈식도 못하고 그냥 진열만 하고 있는데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진짜 제가 또 선생님 작품들도 보고 또 이렇게 많은 연화장도 보면서 굉장히 또 영감도 받고 진짜 너무 따뜻한 그런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진짜. 아유 정말 그냥 그래서 사랑의 글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잘 쓰고 계세요. TV? 여러분 네. 제가 네. 썼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의외죠? 못 쓰지 않았죠? 잘 썼어요.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입지 못하게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도 트렌드.